연부가업. 가업이라고 하는 거, 왜, 저게, 그, 가문의 영광만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불가에 왔다거든요. 불가에 와서, 불가의 업이 뭡니까? 오직 수행 뿐이라. 남들 재미없는 거, 세상 사람들, 뭐, 이거니까 이때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 이거니까 부장가, 내가 부장가 부르면 전부 이거니까 부자네. 맞겠지. 나는 독거 노인이고, 이거니는 부자가 있잖아. 이재용이 있잖아. 지금 아들님도 있고 딸님도 있고 하니까 뭐 부자가 있을지 뭐지. 우리는 부자는 못 되겠지. 주민은 미국가 식물인가 보다 독거노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낫지. 식물인 건 그것뿐만 아니고 한 개의 가치를 하루만이라도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세상 전혀 부러운 거 없어요. 내가 사코미 정신병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 진짜. 와, 나 어쩌다가 이게 무상심심 미묘독을 만나게 됐는가. 옛날에 회의사 치료가 해가지고, 통도서 한 8년 반 살고, 보문사 지금 한 20년 넘게 살고, 올해 만 20년 차인데, 은혜서 3년 살고, 신기하잖아. 너무 고맙잖아. 계속, 나 본상을 살고, 근데, 야, 내가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환경을 좋아하고 원효를 좋아하는 이유뿐이야. 원효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던 이유뿐이야. 그러니까 뭐 큰 데를 사는 게 대단한 일들은 아니지만은 부상에서 제일 큰 집이 우리 집이야. 양산에서 제일 큰 집이 그 집이고 합천에서 제일 큰 집이 그 집이고 좋잖아요. 이건 이제 별자 어디 우리 별자야 우리야. 삼성도 굉장하고 하지만은 여기는 해외자 가면은 몇백 년 내려오는 대장경이 있어, 대장경. 그죠? 도서관. 비유할 수 없어. 통도사 가면 또 사리탈이 있고, 법무사 오면은 의상선생님이 그냥 감히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 이제는 손이, 공이 여러분들한테 바톤이 넘어갔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보제물 막 되는데, 내가 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까 읽어봤죠? 네. 그런 비유할 생각 내면 안 된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부 전에서 부촉을 받는다 무엇을? 가업을 그때는 어땠다? 법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 법하인까지 환경으로부터 해서 법하인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 경전이 이제 설해졌는데 이제 환경은 이제 알아듣기 힘들다 해가지고 촥촥촥촥 발라본 거 아니에요. 그럼 따지고 보면 전부 뭘 얘기하기 위해서 전부가 환경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양사로 알아듣죠? 원래 환경 원석을 조르니까 씹어먹지를 못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네. 예? 네. 그럼 전부 뭐예요? 그게 그거지. 원래 금덩어리 하나 주니까 들고 갈 힘이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그 영양만큼 자라는, 애가 자라는 만큼 이 왔을 처음에는 100g 주고, 그 다음에 1kg 주고, 10kg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환경에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10주품을 설할 때는 1000명한테 1000불천 미주수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받고, 그 10행품을 설할 때는 10000부처님한테 가피를 받고, 불천 미주수, 그 다음에 10향을 설할 때는 10만, 10지품을 설할 때는 이론이 깊어갈수록 10억 불천 미주수 부처님께 가피를 받거든. 그래서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좀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 전체 39품 중에 내가 한 품을 딱 꼽아야 된다면 여기 나오는 시성정각이 세조 명품 이 품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 전체 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전혀 특별품이야. 특별품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행자 입장에서 품을 뽑아야 되면 10지품이 있어요. 그 수행이 끝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세간 품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자의 근계에 맞춰서 쓰는 품이 있다면 입법계품이 있어요. 이 네 품은 함에 아주 중요한 요차이에요. 딱 찰나갈 수 있으면 세지명, 10지품, 이세간 품, 입법계품, 39품이에요. 다른 품들은 어떠냐? 이 네 품을, 그 다른 품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이 내 품을 깨 맞추기 위한 주변에 데크레이션 한 거고. 자, 이 원료, 이 아진료가 있으면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대들법. 그죠? 그 다음 뭐지? 기둥. 이 품이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 품들이, 마음에 있어서. 기아도 중요하고 습관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는 뭐겠어요? 대들보와 기둥이잖아. 불교에서 신도도 있어야 되고 부처님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뭐 경전도 있고 다 이게 중요하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이에요. 중. 승부가 가장 중요해요. 승부가 있어야 부처님도 빛나고 법도 빛나고. 그래서 성중적 법정하고 성경적 법경이라 승려가 있는데 그냥 있어서 안 되고 승려가 비중 있는 승려가 있어야 돼. 다 중요합니다. 농록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농록이라고 하는 건 그 돌석변에다가 기록하는 녹자가 옆에 붙는 거 있지요. 그 말씀은 옆에다 붙는 거 있잖아요. 말씀은 띄고 돌석자 쓰면 농록. 그 사람이 농록하지 않다라면 농록이라는 산에 돌무더기 있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 돌무더기. 암 스몰 때문에 돌무더기. 이 머리수, 이 머리수라 안 보이는데 대갈수만 채우고 있는 성격이죠. 대갈수만 채우고 보는 사람은 뭐래요? 농록이에요. 농록. 농록. 농록이라고 농록지 않다 이 말은 조금 우뚝한 큰 돌이다 이 말이에요. 쓸만한 사람들. 근데 농록이 배부르면 남이 대답 없어. 그 농록이 잘 건드리고 살아야 돼. 남의 회장이 되든지 여러분들 주지가 되든지 뭐 어디 조실이 되든지 이런 분들은 그 실패 없는 놈들, 그 악독한 종자들이 들어있어. 근데 그거 다 못난다고 다 잘라내버리고 나면은 산이 안 돼. 산에서 실패 없는 돌도 있어야 돼. 그죠? 네. 실패 있는 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굽은 나무도 있어야 되고, 실패 없는 돌도 이렇게 구성이 돼야 그게 높은 산이 되는 것이야. 히말라야에서 이쁜 돌만 갖다 놓자면 산 그 몇 미터 되지도 않을 거예요. 다 출연해버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농록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경전이다. 자, 드디어 역사에, 여러분들 역사에 한 페이지 남은 한경 본문 들어갑니다. 여시아무나 사오니 일시에 본인의 마갈제 공하라냐 보이 양궁하시며 하시며 시성정당하시니라. 끊는다고 중간중간 끊어놨는데 그 연결해서 읽었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시 암문 일시불 제4위고 우리 왜 건강에 할 때 그렇게 나오는 대목 있죠? 네. 일시불 하는 거 요거를 흔히 우리 불교 경전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 서두죠. 그리고 요게 이제 불교 경전이라고 승인하는 거죠. 인정, 인가 받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육성치라고 하죠. 여시란 말은 뭡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했을 때 바로 믿어야 된다. 이거야. 신성치라고 하죠. 아문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들었다. 문성치. 사실 듣는 것도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듣는다는 거 어디가 없으면 안 들리거든. 듣는 것도 또 진짜 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이제 금강경 5가 여러분들 배울 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해설을 자세하게 넣었어. 들은 법 없이 듣는다. 뭐 어디 백이강은 무설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 듣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여기서부터 내가 뭐가 들었느냐, 잡다한 유의법을 들었느냐, 진리는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백이강은 무설설이요 설한 바 없이 설했고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들었다. 그게 뭐냐? 말장난하는 거냐 뭐냐? 실제로 가만히 보면 그 맥락에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봤는데요. 그 삼매력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글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고 그러면 선지식들이 많이 고맙다. 야, 어떻게 내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어른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설로록 같은 걸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들끼리, 당신들끼리 만나요.
스승과 제자 딱 만나는 순간에 한 번도 서로 주고받고 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이가 아닌데도 많거든. 육조 단계에도 보면 육조 스님하고 인간 스님 만나잖아요. 네.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러지요. 네. 그리고 영원히 또 안 만나잖아. 네. 그 서로라고 읽어보면은 서로 이해 타산은 없고 거래가 없어. 법거래하기로 하면서 거래가 없는 거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답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어떻게 어울려가 조화로운 것이 바로 느껴져요. 이야, 이것이 사람 인간간의 대안 같다. 뭐 선문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야, 이것이 사람이 이게 진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선언을 많이 읽는 게 좋지. 처음에 문득 본다는데 니 어딨냐, 얼마 줄 거냐, 우리 이름부터 따지잖아. 그죠? 저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얼마 줄 거냐, 뭐, 얼마 줄서 뭐, 반갑다, 좋다,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잖아, 사람이. 네. 일반적인 대화는 그래. 어디가 치즈 가든지 그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야. 딱 보고 알아들었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의 설계까지 다 빼고 가져버려. 야, 이 사람이 진리를 짊어지고 갈 내 후손인 것 같다 싶어. 그렇게 한다. 그 한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고 구절구절이 그런 게 많아요. 아까 그 제 앞에 본 거 뭐가 있습니까? 소동파의 19절 개성변시 강강설이 장강설이라 저 계곡에 쏟아지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고 산새끼리 청정설이며 저 산에 지금 뭐 오리목이 피어나고 벚꽃이 피고 산새끼 푸르러지고 물이 흐르고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그 모습이 전부 청정법신 그러잖아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야래 84,000번이라 하룻밤만 지나가도 84,000번문이 지나가는데 한 시간만 해도 그 법문거리는 이 세상에 종교를 낯설 수가 없는 것이야. 한 시간이 아니고 한 1분만 여기서 제대로 된 삼매를 강의한다는 그거는 이 세상에 모든 볼펜을 모으고 모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도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야외 팔면서 하룻밤에도 저렇게 쏟아지는 법문이 몇 톤씩 쏟아지고 뭐 바람문처럼 쏟아져 버리는데 여하 타의 정사인가 타의 여하 정사인가 어느 날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 사람들한테 설명 들어받칠 수가 있겠느냐. 소동파도 그렇게 느꼈거든. 그러다 그 뒤에 아까 나오는 개성이 또 뭐예요? 아유일경경이라 나에게 경전이 한 권입니다. 불임지묵승이나 이 종이나 먹으러 된 이런 위병 지식 쪼가리가 아니다. 정계 무일자 펼치는 한 글자도 없다. 백지수표다 이거지. 그런데 백지수표를 마음을 텅 비우고 자기의 수행을 역량껏 해가지고 무한하게 그 백지수표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이 중의 가치를 안다면 성부의 가치를 안다면 마음껏 이렇게 그 뭐 지금 리미티드가 없게 그냥 무한하게 자기를 쓰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고 가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백지수표인지 양인지 그런지 유전생이 알아야 몰라. 모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버립니다. 휴지 쪼가리처럼 버리고 똥따가 본다니까. 이 좋은 중도를 하면 이까지 왔다고. 백천만금 난적 인신 난적 사람 몸 받아가 비구 몸 받아가지고 중이까지 와가지고는 백지수표를 똥딱히 해버리고 골치 아프잖아. 휴지 해버리고 코프라 보고 내버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댕기냐 면 백지수표 내버려버리고 지파이지고 돈 댕긴다 쌍둥이. 그래 하지 마세요. 불인 지묵성이라 먹으나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상방대강명이라. 자 내일 경전을 한번 이제 봅시다. 뭐 조금 육성제가 여기로 넘어갔지만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듣잖아,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이게 보는 거는 800공덕, 듣는 거는 1200공덕, 냄새 맡는 거는 800공덕, 몸으로 부딪히는 이 촉감은 800공덕, 숨쉬는 거는 800공덕, 혓바닥으로 이거 말하는 거는 1200공덕, 뜻으로 생각하는 건 1200공덕 이렇게 되어 있거든. 명령할 때 다 빼왔죠? 근데 네. 까무서 그랬지. 근데 그것은 이제 나는 뭐 여간하면 설명하자면 이 많은 공덕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방, 대광명, 광명이라는 게 가시광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강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의 본질 분강이야. 본래의 지혜를 빛을 내는 것이야. 숨 곧바닥 해가지고 목숨 딱 떨어져 보면 듣고 싶어도 안 들려. 연가가 듣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이 몸과 이 마음이 곧 다른 걸로 해서 특히 중의 몸뚱이와 중의 마음은 그대로 대치수표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잘 보존해요. 내처럼 몸부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아프고 이러면은 이것도 부처님한테 재해지는 거예요. 상방, 불인, 정계, 무일자,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한 생각도 없는데, 무명, 무상, 절일체 다 끊어졌는데, 그죠?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왜 그, 법성은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그 다음 뭐지? 불수자성, 수용성. 그렇게 일중, 일체, 다중이. 일적, 일체, 다중이. 그러니까 능경 같은 자는 이 일체상, 즉, 일체법,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문화에서 이 일체상, 모든 상을 떠난 것이 정명 제불이다. 곧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체상을 떠나서 사실 이 환경을 보는 건데, 아문이라 했을 때도 듣는다 했지만, 진짜 뭘 들었느냐? 자취식을 들었느냐? 이야기들을 들었느냐? 이게 아니다. 이게. 진리를 들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진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듣는, 뭐, 그 진리의 방편에 바깥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 건 보지 말고 그 저변에 깔린 것을 함께 봐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성지, 신성지, 문성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일시, 시성지. 한때에 설했다. 어느 때라고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특히 항의 같은 경우는 일시설이 아니라 상시설이라고 하죠. 상시설. 항상 쓰다. 역부여시 상설소. 그 다음 시성치, 그 다음에 설법한 사람이 누구냐, 주성치 있잖아요. 그 불, 그 부처님을 견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간주가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불, 어디에, 처성치, 장성은 어디였느냐, 마갈제국, 알았냐, 법보리 장조, 1회차, 그 다음 2회차는 보강령자, 3회차는 도리천, 4회차는 야마천, 5회차는 도속천, 6회차는 타다제천, 7회차는 보강령제, 8회차는 보강령제, 9회차는 급고도고. 그리고 보강령제 몇 번? 3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성치, 시성 정각한다. 시성 정각은 귀신론에서 여러분들이 귀신론 배웠나 안 배웠나? 안 배웠으면 내가 녹음해놓은 거라도 대신 해라고 했잖아요. 네. 다 들었지? 네, 됐습니다. 우리 10명이 넘는데 다 들었는데 왜 5분밖에 안 보이노? 같이 모여서 같이 들었어. 하여튼 귀신론은 꾀대와 같은 것이라서 무조건 보고 듣고 해야 돼. 네. 귀신론은 내게 아니야. 원효가 원효를 알아라고 원효선이 제일 좋아했던 게 제일 자신 있는 논문이 지금도 중국에 내놔 1000년이 넘도록 그 논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문이 없어요. 원효선이니까. 예? 그걸 안 본다 이러면은 마음을 알고자 하는 믿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 우선 반드시 봐야 돼. 청량무사도 받고, 원효도 받고, 의상도 받고, 의상선의 제자도 받고, 그 중국의 그 명나라 3대 선성이라고 감사한 덕정스님도 받고, 그 다음 명나라 3대 선성 중에 그 한 분이 또 누구죠? 지옥스님 있죠? 지옥선사도 그거 받거든. 지옥선사 열망소. 그 감사한 덕정스님은 이 귀신, 저 지금 함경, 그 함경 강요를 이거 80글 다 지어놨어. 감산스님이 중국 그 남아선사에 가면 육조스님이 계시고 자보체 덕정스님이 계시거든. 덕정스님 감산스님 들어봤죠? 감산스님이 하도 강사들이 거짓말하고 주석처럼 뭐 거짓말 아니라 지식이면 매료돼가지고 막 그 빠져가지고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글을 쓰는 거라니까 아닌지 모르고 법성도 모르고 불성도 모르고 그런 중국에 지금도 많아. 불교 방법 듣다 보면 뭐 깜짝깜짝 놀랄 때 한 놈이 아니라니까. 지 자식이 지금 어려서부터 공부 안 해도 늙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큰 스님 돼가지고. 난, 야, 니가 큰 스님, 난 큰 스님 안 해. 난 법명을 바꿔본다. 큰 덕자, 헌법은 자. 더 큰 스님. 채널을 돌리고 싶을 정도. 그 어른 스님 표현에 빌리자면 30분을 못 들어주겠다. 거짓말을 뻔하지 보면. 남들 모르는 사람도 앉혀놓고
유전자를 나타놓고 막 자기 이동설 연동설 똥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야. 최소한 이렇게 기신론 같은 거, 항인 같은 거 여기에 주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강사 선생님 그런 경우가 당했거든. 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돼 싶으니까 선사거든. 이러면 이제 경전 해석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능력을 새로 쓰시고 그 주역 선해 같은 것도 쓰시고 노자 선해도 쓰시고 불교 경력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귀신놈도 지켜라고 써놨거든. 귀신을 지켜. 내 방에 앉아 위에 앉아서 파란 책이 그거 도인 감산 특정선이 써놓은 책이야. 그 감산선이 목례집이 그 열 권짜리가 돼 있거든. 시도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렇게 선과 교를 사통팔타라는 거야. 그게 교만 통하고 선을 통하지 못하면 여사 산죽통이라 뱀이 죽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하고 그 교를 안 배우고 선만 하면은 계보별란으로 입만 벌리면 어지럽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종교 일체 통하면 선과 교를 같이 통해야만이 여의조 호공하에 호공이 태양이 하늘에 뜬 것 같아서 법법도도 현하고 산천노의 통하리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허공에서 두두 물물이 큰 거 작은 거 모나고 둥근 것을 무겁고 가벼운 것을 깨끗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경전 속에 다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법법도도 현하고 산천노의도 간다고 일어나거든. 통교불통경이면 여사창죽통이요 통종불통경이면 계부별란도라. 종교를 일제 통하면 여의조 허공하여 법법도도 현하고 산천노의통하리라. 이런 얘기 우리 3.1위할 때 다 배웠는데 홀딱 다 까먹어버렸지. 그것이 이제 신기하다. 여튼 그래서 제가 알았냐고 해서 시성정각하다 여섯 귀신놈이 나왔으니까 시성정각이라는 줄이면 뭐가 되냐면 시각이 됩니다. 시각. 예? 네. 시각. 이걸 갖다가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했죠? 시성정각을 구경열반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시각의 마지막 종착역은 구경각입니다. 시각이 처음에는 불각, 그 다음에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불각의 중생들, 범부 중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발심을 하면 이제 그 상사각, 그게 저기 십주, 십행, 십편각, 십해안까지 상사각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현행하는 잡번뇌들이, 의식의 번뇌들이 다 끊어지고 한의지에 이제 비로소 경지에 들어가면은, 식지에, 초지에 들어가면은 수분각이라 하거든. 수분. 분수 알죠? 분수. 네.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있잖아요. 네. 자기 몸만큼, 자기 아는 만큼 깨친다는 게 그 수분이, 분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10주, 10행, 10편, 이때까지는 경지가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하더라도, 보살의 경지를 하더라도, 그것은 꿈속에서 그 금을 줍고, 꿈속에서 수표를 줍고, 꿈속에서 뭐 땅을 사고 했는 것과 똑같은 게, 꿈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건 실제적으로 각다 실지라. 눈을 뜨고 우리 요미를 물어서면서 저고 각하 각자 이 다리로 딱 실제로 이렇게 탁 바르는 실지 마음에 진실된 경지를 심지를 실제로 바르는 것이 잡념이 떨어져야 돼. 항상 실지품이고 이런 얘기 나와요. 어제도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망상이 있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이런 시선정각부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안 믿는 건 두 가지가 있어. 경전을 진짜 믿지도 않고 경전을 설하는 방법을 믿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걸 믿게 됐을까? 이렇게 경전 설하다 보면 좀 흥분해 사람이 자꾸 가버려. 뭐 게임에 막 빠지듯이 있잖아요. 저렇게 가게에서 경전들은 뭐 지저분해 잠이 오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게 어떻게 됐나 싶어서 밤을 하루 이틀 세우는 게 아니야. 지금 밤을 세우는 것은 문제도 안 돼. 낮을 세워볼 때도 있어. 하루 종일 이제 낮에 잡지를 하나 한숨 쳐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낮도 세우고 밤도 세우고 맨날 며칠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막 그런 거는 각설하고라도 시각 이랬을 때는 그렇게 수분각이라고 하는 건 십지보살을 얘기하거든. 십지 견도 수도 이렇게 능음할 때 다 해야죠. 견도분 수도분 뭐 에? 그 다음 또 뭐야? 견도분, 수도분, 격이, 정가분, 뭐, 결경분, 조도분,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었죠. 예? 네. 다섯 분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앞전에 안 배웠나? 가을에? 배웠습니다. 배운 거는 까먹어야 된다, 이 말이고. 가볍게. 하여튼, 실성 증가까지 이제 오늘 이제 했는데, 한번 그 밑에 한번 원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일시의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 장중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법중에 계시면서 그때 무엇을 이루었다? 정각을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께서 언제 깨쳤다? 샛별 보고 깨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샛별 보고 못 깨치면 우리도 샛별 맨날 보는데 왜 못 깨치노? 서산 스님은 낮에 딱 울음소리 듣고 깨쳤죠? 네. 그럼 우리 어디 가야 깨치겠어요? 양계장에 가면 깨치노? 향은지한 선사는 격주보더라. 황현재 선사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거든.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황현재 선사도 이 감사한 특징적인 만큼 뛰어난 학자. 그리고, 그, 해가 스님, 달마 스님 제자 있죠? 네. 그분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야. 유산 영우 스님, 예수님 책을 봐서 알지만, 유산 경책 보잖아요? 네. 와, 감탄을 지금. 뒤에 140넉 장가 이렇게 한신몽태교 공중물세기 가다 전쟁공부리 우예 내린 거에 저점을 배우성도 기독이라고 뒤에 그 내부전이 대가 있는 게 있지? 네. 그거 보면 앞에 장문을 추려놨는데 유식과 중간에 대해서 얼마나 진공배경을 잘 설명해놨는지 감탄할 지경. 그래서 유산대원선사 경책은 저기 불조 삼경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선사들은 그렇게, 저기, 동산 양계하성 조동경의 그거, 조당경 같은 거, 그런 분들도, 그런 그, 동산 양계하성 그 침할 그걸 다 배워봤죠? 네. 보통 일이 아니다. 학자로서도 굉장히. 서장 그거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지? 대종교 스님도 마찬가지고, 고봉선여 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뒤에 후대를 위해서 뭘 남길 것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있는 조화의 공부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감사한 덕정선생님이 강사들이 어설프게 거짓말하고 법성도 잘 모르고 불성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자기의 신지를 잘 모르면서 삼매 이런 것들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책 조각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논문 짜집게 하듯이 꼿꼿이 해놓은 그런 생명이 없는 거 며칠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논문, 일반적인 논문은 내가 볼 때는 꼿꼿이 하는 것 같아요. 꼿꼿이. 이것도 꼭 금방 볼 때는 그럴싸하잖아. 볼만하잖아 책이. 그런데 이게 진짜 수용이 있고 생명이 있는 딱 들어봐도 그게 아니거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80권 항의를 다 읽고 건강경도 매번 읽고 그래가지고 귀신놈 같은 거 난 심지어 2만 번 봤다고 해버렸잖아. 2만 번 저번에 봐서 이제 한 2만 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2만 번 봤냐 2만 하면 되었다고 2만 그래서 감성 특정생이 마지막에 보러 가실 때는 어떻게 돼? 죽는 것까지 보여주겠다 했어. 죽는 것까지. 그래서 감성 선생님은 앉아서 자탈하셨다. 앉아 돌아가시면 자타, 서서 돌아가시면 삼도스님처럼 임마. 소나무 가지 잡고 이제 저기 삼도 그 성찰스님은 서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문득병 환자야. 그런 악조건 속에서 내가 터진다, 뭐 입술 터지고 뭐 무릎 아픈 이런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음목 동력의 이목권은 항상 계속 해야 돼. 이목권 안 되면 뭐라고 해야죠? 머뭇거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어.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 감성 덕정 선생님이 당당하게 그 등신불이 돼가지고 지금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육조 해능선 옆에 모시는 거예요. 남아선사 작년에 이제 학인 선생님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참 잘생겼거든. 감성 덕정 선생님이 참 등만스럽게 생겼거든. 육조 선생님은 매체는 좀 깨져거리게 하기 그러시는데 육조 선생님 육조선생님은 좀 쩝쩝이래야 되겠지만, 강원 덕정선생님은, 부처님처럼, 그래, 그 공사한다고 이렇게 나무를 막아놓고, 이렇게 먼지 투성인데, 그거 다 오체 투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 법당 안에 막 엉망진창이 있거든. 먼지가 있고, 청소가 안 돼가, 이게 대나무, 이게 아시바 있잖아요? 그거 다 잘라야 돼. 그거 다 대놓고 절하고 왔다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이 탄생하셔가지고, 나홍 선생님이나 경호 선생님이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런 분들이 탄생하셔가지고, 이게 불교를 갖다 꼭지를 바로 한 번씩 잡아놓고, 바로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안 잡아놓으면 가격 같은 게 있어서 불꽃 어떻게 내려가겠노? 그
큰일 난다. 멀쩡한 굴벼 다 빵꾸낸다.